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시섰던 형님. 아우의 인상화. 67쪽. 여기 확인되시나? 네. 자유시 서정시고요. 애상적이고 슬퍼요. 너 뭐가 되고 싶어? 사람이요. 그럼 지금 사람 아니란 얘기잖아. 그런 얘기할 거거든. 아우의 얼굴을 봅니다. 암울한 현실에서 느끼는 비애감,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겠고요.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우라는 건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청년 세대들을 전부 다 지칭하는 거죠. 현실에서의 느끼는 비애감을 짧은 대화, 오, 대화체네. 감각적 이미지, 시각촉각, 후각촉각, 미각, 공감각 중에 여러 개 집중적으로 쓰는 애들이 있나 봅니다. 수미상관, 방금 읽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도 수미상관이었는데, 그렇게 공통점 찾으면서 보자 이거지.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우이의 대답에 대한 정서, 요거는 대답 읽어봐야 되겠고, 슬픈 그림, 동주 형님, 됐고, 이제 왼쪽으로 올라오죠.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려서,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아우의 얼굴 A는 슬픈 얼굴이다. B 일단은 은유법 쓰여져 있고,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슬픈 정서가 드러납니다. 근데 아우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나? 아니야. 내가 봤었을 때 아우의 얼굴이 슬프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슬픔의 정서는 누구의 정서야? 화자의 정서.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붉은 이마, 싸늘한 달이 어려져 있는 슬픈 그림, 이거 전부 다 아우의 얼굴을 묘사한 겁니다. 내 아우의 얼굴을 보니 너무 슬퍼지는구나야. 아우의 얼굴을 보니 슬퍼지는구나. 발걸음을 멈춰서 살그머니 앳된 손을 잡으며, 너는 자라서 무엇이 되려니? 화자의 질문. 그러자 아우이의 대답, 사람이 되지. 개화체. 아우이의 서러운, 진정코 서러운 대답이다.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현재 아우는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느낌인 거지. 나 사람답게 살고 싶어. 이거겠지. 슬며시 잡아놓았던 눈을 놓고 아우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본다. 그런데 아우 대답이 어때요? 서러운 대답이다. 이 정도면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이의 얼굴은 슬픈 그림입니다. 수미상관. 시의 구조에 안정감 줍니다. 비애감을 심화시키고 있어요. 물론 반복이니까 운율 형성을 해줍니다. 운율 형성을 해주고요. 시의 형태상 안정감 줍니다. 여기까지 해놓으면은 수미상관에 대해서 더할말 없지. 뭐 여운을 형성해주고 있어요. 요 이야기까지 해주면 참 좋지. 다음 오른쪽 볼게요. 아우이의 대답, 뭐라고? 사람이 되지. 일제강점기라는 냉혹한 현실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기가 어렵다. 서러운 대답. 아우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입니다. 화자의 슬픔이고요. 화자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제 얼굴이 딱내 얼굴 같아. 근데 너무 슬퍼 보여. 내 인생도 참 슬프네. 이런 생각 하겠지. 왜? 외놈들이 나라를 빼앗아 갔으니까. 옆에 제목을 아우의 인상화라고 지은 주츠. 아우의 인상화지만 사실은 이거 뭐야? 나의 인상화지. 왜?
일제강점기 살아가는데 나하고 아오하고 나이 차만 있을 뿐이지 뭐 다를 게 있나 이런 것. 이 시의 제목에 쓰인 인상화는 순간적인 인상을 표현한 그림. 사전의 의미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람의 인상을 그린 그림, 그래도 괜찮아. 됐고, 이 시는 수미상과 쓰여 있습니다. 확인하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넘어가지 말고, 66페이지로 올게요. 6페이지에 보면, 어디가 있냐, 됐고, 그 다음, 여기. 현실적 고통을 모르는 천진난 아오에 대한 연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 너 진짜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하고 있구나. 됐고, 됐고, 밑에. 시상전개 방식 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크게 볼건 없고 눈에 띄는 건 수미상관. 형과 아우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됐을까? 일단 정리.